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파스 7기 김희수, 이지수, 임건태, 정지윤입니다. 저희 어제 사나무랑 홍보 파트너스 간담회였잖아요. 어제 보고 나서 오늘도 보니까 되게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여기 학교에 오다니,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저 오늘 수업도 있어요. 저는 밥도 못 먹고 왔다고요. 저는 청주에서 여기 다시 찍고 왔어요. 저희를 왜 부르신 거죠? 저희가 오늘 홍파스 7기한테 드릴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또 어떤 미션이길래 저희를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지. 축제 현장에서 대학생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저희 그래도 축제인데 좀 놀면서 하면 안 돼요? 어제도 이랬잖아요. 놀게 해! 놀게 해! 놀게 해! 노는 것까지는 허락해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축제 한번 즐기러 가보실까요? 고고! 좀 맛있는 거나 좀 먹으러 와요. 저 야끼소바 오코노미 야끼나 먹으러 갈까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제가 4년간 야끼소바를 진짜 디미지게 뽑았거든요. 이제는 평가자의 입장으로. 제가 평가자로 먹어봐도 될까요? 맛있겠다. 저는 야끼소바. 그럼 야끼소바 하나랑 타코야끼 10알짜리 하나 주세요. 네. 들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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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럼 이제 만찬을 즐겨볼까요? 맞아요. 네. 고생한 우리를 위해 Cheers! 예. 근데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아무래도 지금 축제 첫째 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들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왜 있어? 뭐야? 아는 사람이에요? 제 중학교 동창인데 너 여기 왜 있어? 네, 그러면 미션 홈파서블 대학교 축제 편에서 처음으로 만난 그 학생분과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산업은행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제 졸업자분들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참가했을 때 만났던 선배님분이 산업은행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산업은행에 바라는 말이라든가 응원하는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산업은행도 굉장히 좋은 국책은행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저희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간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산업은행 인스타 팔로우 좀 검사 좀 해봐도 될까요? 제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제가 계속 눈여겨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기에서 계속 선비 옷을 입고 돌아다니신 분 한번 인터뷰 해볼까요? 저는 이미 그분한테 5분 전부터 마음을 뺏겼어요. 뺏겼어요? 그럼 한번 네, 가러 가죠. 네. 옷이 정말 좀 한국스러우시고 전통적이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려대학교 축제에서 이어서 인터뷰를 또 진행하게 됐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혹시 요건 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아, 제 옷차림인가요? 네네네. 네,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석탑동재위원회 그래서 지금 석준이 소속의 지금 부스팀 기색 설치국인데요. 그래서 또 이제 학우분들에게 조금 더 즐거움도 주고 이제 나름대로의 몰입감도 주고자 이렇게 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오, 상당히 멋있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멋있는 학우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KDB 산업은행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산업은행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이 이제 유망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국가 경제를 육성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통해서 이용하는 은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정도면 다음 홍보 파트너스 한번 도전해보셔야겠는데요. 혹시 요즘 생긴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노력하고 있는 바가 따로 있으실까요? 사실 모든 이제 문과생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로스쿨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또 로스쿨이 어떻게 보면 안 될 대비해서 취업이나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또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될지가 사실 고민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펙은
각 진로를 다른 스펙을 또 쌓아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스펙을 융합적으로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KDB 산업은행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남아주시고 예금주를 위한 은행 그리고 또 주주를 위한 은행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 너무 더워가지고 좀 옮겼는데 좀 시원하네요. 다음 인터뷰는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저희 지금 섭외됐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진짜요? 그럼 다음 인터뷰를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세요. 저기. 네, 저희 한번 이번에는 좀 시원한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24학번으로 재학하고 있는 이종혁입니다. 네, 경영학과시구나. 그러면은 KDB 산업은행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대충 한국산업은행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KDB 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기업을 지원하고 또 금융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 자본 플랜트 기업에 금융을 지원하고 또 스타트업 등 또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업과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책은행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산업계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경영학과에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요즘 고민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실까요? 요즘 경영학과에 취업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돌잖아요. 저도 이제 2학년이니까 되게 그런 취업 쪽 특히 은행 금융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혹시 어떻게 하면 한국산업은행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은행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혹시 입행, 약간 은행권 입행이라던가 아니면은 산업은행 입행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네,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미래의 행운의 한번 인스타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산업은행 팔로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지금 해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대학교 축제에서 하는 마지막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려는데요. 네, 일단 마지막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학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경영학과 친구들한테 한마디 갑자기 남길 수 있을까요? 일단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생각보다 저 빼고 다들 고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공부 조금만 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사장님 혹시 KDB 산업은행 인스타 팔로우 하셨을까요? 저 이제 있어요. 진짜요? 네, 카메라에. 진짜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 맞나요?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산업은행 팔로우 해주시는 미래 사장님을 위해서 문제를 한번 좀 내려고 하는데요.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도전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DB 산업은행에서 KDB는 코리아 땡땡땡 뱅크의 약자일 텐데요. 땡땡땡에 무엇이 들어갈지 첫 번째 댄스, 두 번째 디벨롭먼, 세 번째 더브, 사 번째 디토입니다. 두 번째 디벨롭먼트 가겠습니다. 자, 2번 디벨롭먼트 정답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산업은행에서는 매해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일 벤처, 스타트업 행사를 진행합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 벤처 투자사, 산업계 리더 등 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큰 행사인데요. 이 행사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번 넥스트 레벨, 2번 넥스트 타임, 3번 넥스트 스타트업, 그리고 마지막 넥스트 라이즈입니다. 3번이랑 4번 중에 진짜 고민이 되기는 하거든요. 4번 넥스트 라이즈입니다. 네, 4번 넥스트 라이즈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3단계 진행하시겠습니까? 도전하겠습니다. 네,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은행이 올해 창립 몇 주년인지를 묻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1번 60주년, 2번 65주년, 3번 70주년, 4번 75주년입니다. 여기서 한번 맞추시면 됩니다. 3번 70주년. 네, 3번 70주년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우선 이렇게 퀴즈 마치고 열심히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사장님이 되든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KDB 산업은행 꼭 기억하고 열심히 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대학교 축제 한번 놀러 다녔잖아요. 너무 즐거웠지 않았나요? 어땠어요, 다들?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사실 그 거절당할까 봐 좀 많이 무서웠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근데
인터뷰에 좀 응해주셔서 감사했던 면도 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산업은행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서 많이 신기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산업은행을 조금 더 알릴 수 있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축제였던 만큼 고대생분들의 에너지가 생생하게 느껴졌는데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세 분과 함께라서 저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네, 이토록 산업은행 홍보 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산업은행과 대학생들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활약상은 산업은행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세 매체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산업은행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홍보 파트너스 7기 김희수, 이지수, 임건태, 정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